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가사 그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사파를 쳐내고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감수님 어디 가셨어요? 감수님은 전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박선희입니다. 아니, 내가 저작권도 안 내고 이 노래를 내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네. 저작권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안 줘도 돼요? 네.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나도 노래 잘하는데 말이야. 끝기를 너무나 잘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가수님이 강원을 살려내었어. 아멘. 네, 주제가 되었거든요. 주제가가. 네, 고맙습니다. 한 번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네,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정강원 목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올립시다. 네, 제가 우리 박근혜 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탄핵됐을 때. 네. 제가 그때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고. 천불이 나죠. 제가 수일 동안 잠도 못 자고 통곡하고 있을 때. 자, 내 인생이라는 노래를 한 곡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KTX 타고 가면서 제 남편하고 그때 가장 이슈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죽어가고 죽어받고 하다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내 인생이라는 노래 한 곡에 가사를 두 개를 붙였습니다. 두 개를 붙여서 만든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곡을 우리 정강원 목사님께서 광화문 주제가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강원 목사님 정말 정말 아주 최고의 선지자이시고 최고의 애국자이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당수님의 사명이 커요. 네. 전국을 다니면서 네. 지층의 광역도시를 다니면서 네. 이 콘서트를 계속 한번 해야 돼요. 네. 하겠습니다. 그렇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님의 노래를 강화문으로 영상으로 편집한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영상 편집도 참 잘했어. 내가 이게 대한민국이 지나온 건국사를 이걸 완전히 영상으로 만드는데 보니까 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자가 쌍저절 물리고 애들한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와서 만든 나라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수업료가 없어서 엄마 수업료 좀 달라 하니까 돈이 묶어 죽을래도 돈이 없다 이러면 가시나야 이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노래가 아니고 네. 미녀야 미녀. 네. 본능에서부터 나온 미녀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멘. 세계 최고의 노래가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멘. 팬스에는 저리 가라. 네 감사합니다. 조용필의 뭐 도로의 부상은 이게 개떡이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도 못 나와 여기에. 그런데 조나단 목사님이 네. 이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낸 방문 영상으로 네. 편집한 이게 노래가 있는데 네. 노래는 똑같아요. 네네. 다시 한번 두 번을 더 불러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조나단 목사님 만든 영상을 한번 보면서 네. 이제 대한민국은 혁명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자 음악을 주세요.
78번 노래가 하나 있거든.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 한쪽 하나요? 네.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갑시다. 그래요? 네.